반갑습니다. 주부교실 담당 교육자 이창선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주부교실은 우리 교회 주부 교우님들의 영적 성장과 교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각 10주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2학기 주부교실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이곳 홍보관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에 또 참석하셔서 또 강의에 깊은 또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부교실 진행되는 모든 강의에 강사님들은 우리 교회 교우님들께서 섬겨주십니다. 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학기 주부교실 네 번째 강의로 섬겨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진팀 팀장이시고 또 작가도 섬기고 계시는 최원우 장로님께서 은혜로운 사진 그리기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켜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양평에 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늘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오늘도 은혜로운 날이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날이다 하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내 생애 처음이잖아요. 그죠? 물론 얼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성도와 성도, 내지는 성도와 사진 찍는 사람. 근데 오늘은 어때요? 강사와 강의 듣는 분들을 만났잖아요. 이렇게 만난 것도 처음이에요. 이 처음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흔히들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요? 처음에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응답이라고나 할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사진을 찍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찍는다. 특히 교회 사진은 은혜 받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그래서 제목을 은혜로운 사진 그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보통 이제 학생들 내지는 또 사진을 직업으로 갖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 성도들하고 강의를 하고 또 작가님도 계시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 아이템 역시도 약간 다 다릅니다. 보통 그래서 사진 강의하게 되면 사진 어떻게 보면 잘 찍을까? 사진 잘 그릴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가장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적인 부분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사진으로 뭐 직업을 가질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은혜로운 사진 그리기.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시간이 매일매일 시간이 우리 생애에 처음 만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순간 역시 내가 접하는 처음 순간이에요. 이 순간 자체가 은혜롭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이 제가 살고 있는 양평의
아침입니다. 아침에 이게 지금 해 뜨는 장면이에요. 정말로 특별한 날이죠. 저날은 오늘도 특별하고 내일도 특별할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반복하면서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잠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달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집 앞에 보이는 곳이고요. 바로 우리 집에 나가면 이제 강변입니다. 500m 정도 나가면 강변이 있어요. 코스모스. 여기가 양평이에요. 한 이 경관 자체도 아름답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카메라라는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사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세상과 렌즈로 보는 세상이 너무나 다릅니다. 맨 눈으로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풍경들이지만은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잠시 서서 또는 잠시 앉아서 또는 잠시 엎드려서 일상적으로 보는 눈의 시각에서 바꿔서 보면 세상은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는 계속 강조를 해요. 사진은 찍는 것이 아니고 그리는 것이다. 사진을 찍는다는 개념은 실은 한국 개념도 아니고 유럽 개념, 일본 개념입니다. 백길사자에다가 진실아 진짜 써가지고 복사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실은 사진을 복사기처럼 그냥 들고 턱턱턱 아무렇게 찍으면 아무 쓸모없는 사진이 되죠. 그래서 사진에 마음을 조금 담아서 그리면은 좀 더 색다른 사진, 그리고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영상을 보면은 제가 찍은 사진들 중에서 가장 기교가 덜 들어간 걸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기교를 최대한 덜 넣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교가 제일 덜 들어간 걸로 이제 해서 영상을 편집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다 올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찍는 것이 아니고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생활에서 은혜를 받을 때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사진을 찍습니다. 오늘 그 사진을 안 갖고 와 나왔는데 이제 제가 양평에 살다 보니까 봄에 이제 하지 되면은 감자 캐죠. 그러면은 아침에 감자 다섯 알을 삶아서 식탁에 놓고 나는 세 알, 우리 안 사람 두 알을 먹어요. 근데 접시에다 감자를 다 식탁 넣고 기도를 하고 하게 되면은 그 감자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그 감자를 이 사진에 찍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사진을 어떻게 하면 내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렌즈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고 조리 보면서 찍어요. 그럼 그 사진이 너무 좋은 사진이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진 찍고 나면은 하루가 은혜로워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주부분들에게도 사진을 취미로 갖는 건 매우 좋은 거다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또는 그 은혜를 증폭하기 위해서 사진은 굉장히 좋은 매체가 될 수가 있어요. 사진 작가분들 계시지만은 어때요? 그냥 보는 거와 사진으로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 저거 은혜롭게 표현해야지 조금 더 이쁘게 표현해야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표현해서 아 괜찮어? 그럼 그것이 그 은혜가 하루 종일 가고 며칠 가고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그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진이라는 취미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은혜롭게 만들 수 있는 매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글, 수필 이거 다 좋아요. 근데 사진이 저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 밑에 글로 멘트를 달게 돼요. 사진을 찍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글로 쓰는 멘트를 쓰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도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사진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법 쓸만한 사진이 되죠. 그래서 사진을 보통 찍고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감자를 찍고 그냥 감자만 딱 찍어 놓으면은 나는 그 은혜를 알지만 남들은 그 은혜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감자를 찍고 그 밑에다가 아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자 하나만 써놔도 그 사진은 눈물 겹도록 은혜로운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은 사실 글은 저도 글은 참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그 수필, 시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배우러 다녀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음률 따지고 뭐 따지고 해서 그래서 그냥 접었습니다. 배우다가. 근데 사진을 찍으면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림은 저도 그림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 그림을 보고 싶으면은 인터넷에서 저희 집 당호가 있습니다. 회월당. 제가 그 양평에다가 양평에 집을 짓기 전에 서울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는 서울 생활 이제 그만하고 시골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양평에 가서 딱 털 보러 다니다 보니까 달을 만났어요. 털 봐서 겨울인데 털 다니다 보다가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달이 너무나 예뻐요. 아, 그래서 그 자리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달 그리는 집이라고 집을 당을 짓겠다. 그래서 달 그리는 집, 그림 그릴 회자에다가 월당. 그래서 달 그리는 집이라고 당호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회벌 땅이라고 치게 되면은 저희 집 모양과 이제 제가 그린 그림들도 나오고 그럽니다. 저도 그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림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근데 사진은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 다 갖고 계세요. 그죠? 핸드폰이 다 카메라잖아요. 그죠? 지금 핸드폰이 굉장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실은. 옛날 똑딱이보다 훨씬 나아요. 작가님, 그렇죠? 요즘 핸드폰이 옛날 똑딱이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갖고도 충분히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게 되면 이제 카메라도 요즘은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은 카메라도 성능이 엄청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용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의 특히 장점은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꽃이라 부르는 순간 꽃이 되듯이 우리가 렌즈를 통해서 보는 순간 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보는 순간 더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그러니까 자연이 은혜가 증폭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양평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혹시 시간이 늦을까 봐 몇 시에 나가야 되나 해서 제가 핸드폰에서 내비를 찍어봤어요. 했더니 1시간 32분 걸린대요. 내비 찍으니까. 그러면 아, 출근 시간이니까 맥힐 수도 있겠네. 그럼 2시간 여유 잡고 가자. 그래 왔는데 의외로 1시간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제 미호공 올라가서 사진 좀 몇 카트 찍었는데 오늘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늘 빛이 내리는 잔디, 그 잔디에 맺혀진 이슬에 영롱하게 떨어지는 빛의 떨림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사진을 잘 그려야 되겠죠. 제가 아까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그린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찍는 거는 그냥 셔터 아무 생각 없이 셔터만 누르는 게 찍는 겁니다. 찍어요. 찍는 거죠. 스탬프죠. 근데 우리 스탬프 작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잘 그리려면은 사진을 잘 그리려면 우선 은혜에 민감해야 돼요. 왜냐면 보통 우리 똑같은데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잖아요. 뭐 맨날 뭐 그날이 그날이지. 오늘은 뭐 날씨 맑았네. 내일 비 올래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 하늘이 파란해. 너무 아름답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민감할수록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민감하다는 건 어떤 면 축복이에요. 저는 가끔, 뭐 매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매일은 아닌데 가끔 저녁 때 이제 눕죠. 자기 위해서 딱 누우면서 아 감사합니다. 이제 쉽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지만은 내가 조금 더 할 일이 남았으니까 눈을 뜨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떤 때는 내일 안 깨어나도 괜찮습니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침 되면은 꼭 새로운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살던 곳을 살고 있는 곳을 얘기해서 좀 저거 하긴 한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남쪽으로는 거실은 남쪽으로 창이 있습니다. 방은 동쪽으로 창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게 돼요. 오늘도 6시에 창이 훤하더라고요. 방도 밝아지고 그래서 6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조금 여니까는 빛이, 새벽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빛이 너무나 청하고 맑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주셨고 오늘이라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태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죽었고 오늘 나는 새롭게 태어나고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또 지금 선 이 순간이라는 시간은 가장 은혜롭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잘했다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서 은혜에 민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에 민감하려면은 단순해야 돼요. 사진 역시도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것저것 욕심이 많아서 이것 담고 저것 담고 저것 담고 저것 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우리 작가님 계시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이것도 이쁘네 이것도 이쁘네 이것저것 다 담으려고 하면 잡동사니가 돼가지고 사진이 쓸모없는 사진이 돼요. 우리가 집안에 방 안에 인테리어 해도 그렇죠. 이것도 이뻐 이것도 이뻐 이쁜 거 다 주워다 놓으면은 방 안에가 어떻게 돼요? 고물상 되죠. 이쁜 거 한두 개만 있고 싹 빠져야지 깔끔하고 이쁘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이사 가면 처음에는 깔끔하고 이쁜데 가면 갈수록 지저분해지는 게 자꾸 뭔가 많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되게 단순하게 오늘 해가 파랗다. 오늘 감자가 너무 맛있네. 오늘 마시는 물이 너무 청아하네. 이거 자체가 바로 은혜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은혜로 끝내 보내줘야 돼요. 그냥 자꾸 지난 거 붙들고 어저께 저 사람이 뭐라는 게 내 모습이 남아가지고 이러면 은혜롭지가 않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 계속 보내줘야 돼요. 과거는 과거대로 계속 보내주고 우리 새로운 순간 속에서 살아가고 단순화시키면 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역시 최대한 단순한 것이. 그래서 제가 사진 강의하면서 구도 강의할 때 구도의 원리는 단순이에요. 단순하게 지금 구도는 자동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진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진이 좋을까요?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요. 저한테. 그럼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선 얘기 안 돼요. 핀이 잘 맞아서 선명해야 된다. 요즘 카메라는 자동으로 핀 다 맞추고 자동으로 선명해져요. 옛날처럼 막 흔들릴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요즘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은 구도도 지가 알아서 맞춰줘요. 요즘 핸드폰은요. 대충 찍으면 난 이렇게 찍었는데 사진이 알아서 구도 이렇게 맞춰줘요. 자동 구도 놓으면은.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돼요. 그런 것들이 못하는 건 바로 은혜로운 사진을 찍느냐 못 찍느냐는 오직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사진을 배우시겠다는 분들에게 내가 꼭 강조하는 말은 제가 이제 사진 강의하면은 가장 못마땅한 건 그거예요. 사진을 어떻게 하면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사진을 만들까? 이걸 얼마나 답변을 하겠는데 갑자기 어저께요 니콘 카메라 샀는데요 이거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카메라 안 써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진 강의하러 가보면 질문이 대부분이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엊그저께요 캐논
샀는데요. 사진 새 배우려고요. 그래서 여기 강의도 왔고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매뉴얼을 통독해라. 매뉴얼을 보되 그냥 통독하는 게 아니고 사진 매뉴얼은 여기 혹시 사진 앞에서 카메라 사실 분도 있으면 잘 명심해서 들어주세요. 카메라 사시면 통독할 때 카메라를 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작동해가면서 통독을 하시면 돼요. 작동을 해가면서 통독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뭡니까? 우리 인생살이 매뉴얼이죠. 그 매뉴얼 어떻게 읽어요? 시간을 가지고 한꺼번에 쭉 다 읽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차곡차곡 살면서 우리 삶에 접해가면서 통독을 하죠. 그게 진짜 은혜가 되죠. 카메라도 똑같아요. 카메라 작동을 해가면서 매뉴얼을 다 읽으면은 그 카메라는 완전 내 카메라가 됩니다. 근데 사기만 했어. 어떻게 찍는지 몰라. 그럼 그건 내 카메라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 인생도 역시 내 인생이 되려면은 인생 매뉴얼을 보면서 우리 삶에 비춰가면서 읽게 되면 내 삶이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잘 그리는 법. 이 사진 이쁘죠? 마침 저 사진은 찍으면서도 저 벌레 먹은 구멍이 좋아서 찍었어요. 저거는 실은 저 벌레 먹은 구멍을 보면서 아, 내 인생에도 저런 상처가 있다 그런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코스모스를 보고 한참 들여다보니까 저 구멍이 내 가슴에는 상처들 같아.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찍었는데 볼 때마다 좋아요. 그 사진을 저렇게 마음을 담아서 찍게 되면 그 찍는 게 아니고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자기 마음을 사진을 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도. 구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사진 작가님들 계시지만 사진이 맨 처음에 배울 때는 구도를 배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가급이 되면은 구도를 깹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삼각 구도, 그 다음에 평면 구도, 수직 구도 다 맞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혹시 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미감을 갖고 태어났어 하신 분들은 구도 배우실 필요 없어요. 선천적 음감처럼 선천적 미감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림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선천적 음감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들리는 음악 듣고 피아노 치면 쳐요. 선천적 미감과 근데 구도는 뭐냐? 일반인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거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기본은 간다. 그래서 삼각구도는 안정적인 느낌을 갖는다. 역삼각은 역동적인 느낌을 갖는다. 그 다음에 수평은 평화로운 느낌을 갖는다. 세워진 거는 큰 거, 장엄한 것, 강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에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쉬워요. 웬만한 미술책이 다 나와 있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느낌만 근데 그곳이 그 단계가 지나면은 이제 구도를 깨야 됩니다. 구도를 깰 때는 깨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사진에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면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뭡니까? 다 필요 없어. 은혜 하나면 되잖아요. 살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돼요. 뭐? 은혜. 그거 가지고 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거 제가 깎았습니다. 네. 새를 깎은 거예요. 나무가지에다가 새를 깎아서 꽂아가지고 우리 집 펜스에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리고 달 뜨는 날 찍어서 좋게 했었죠.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내 작품을 만들어서 사진으로 다시 한번 저 상황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일반적인 사진을 찍으면서 저렇게 욕심을 좀 내보죠. 좀 더 잘 그릴 수 없나? 이렇게들. 그래서 더 잘 그릴 수 없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진팀에서 사진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좀 구체적으로 이런 기술면에 대해서 좀 들어갈 겁니다. 혹시 여기 이제 사진을 잘 안 하시는 분들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나는 왜 찍기만 하면 사진이 흔들려? 그런 고민들 많이 할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본인은 굉장히 안 흔들리려고 애써요. 막 이렇게 안 흔들리려고 애씁니다. 찍을 때 딱 찍고 근데 찍기만 흔들려. 왜 흔들릴까요? 분명 본인은 안 흔들린 것 같아. 근데 찍기만 하면 흔들려. 그게 언제 흔들리냐면은 이때는 안 흔들립니다. 절대로. 딱 숨죽이고 있으니까 샷다 누를 때 꾹꽉 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긴장하니까 더구나 사진 뚝꽉 누르면서 찍어요. 핸드폰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사진도 해서 샷도 틱 이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흔들려요. 이러면서 항상 셔터를 처리할 때는 그냥 갖다만 대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도 딱 들고 항상 왼손으로 카메라에 강을 딱 잡고 오른손은 잡던 말던 상관없이 왼손만 잡고 오른손은 셔터에 살짝만 눌러만 주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질컥 질컥. 그래서 1단, 2단, 3단을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흔들리니까 1단, 2단, 3단 하면서 나도 모르게 질컥 질컥. 샷다가 끝에 가서 걸리는 순간을 스스로가 몰라요. 질컥 하다 보면 척컥 찍히죠. 그럼 안 흔들려요. 근데 이거를 잭 잘 찍어야지, 아이 잘 찍어야지 하면 꼭꼭 흔들려요. 이게 그래서 항상 카메라는 언제 흔들려? 샷다 누를 때 흔들린다. 그때 안 흔들리도록 자연스럽게 눌러줘라. 그 다음에 핸드폰은 그냥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갖다 대면 작동하잖아요. 셔터가. 근데 왜 누를까? 핸드폰 뭐 얇고 조그만데 대면 흔들리죠. 그냥 갖다가 살짝 대기만 하면 되잖아요. 누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살짝 대기만 하면 셔터가 작동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을 한 장 찍을 땐 잘 모르는데 사진을 10장, 20장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영상 편집을 하거나 할 때는 수직수평이 안 맞으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사진이 쭉 흘러가야 되는데 사진이 삐딱삐딱삐딱삐딱삐딱삐딱 걸어다녀요. 그래서 사진은 수평을 다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 수평을 잘 맞추고 구도를 잘 맞추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에 핸드폰 카메라 특히 핸드폰 카메라나 일반 카메라 다 마찬가지예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칸을 나눠서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핸드폰도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구도선 선 그리기가 있어요. 그 선을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두 선 두 개씩 세로 두 개 가로 두 개 있는 거 그게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그걸 해놓고 그걸 준해서 이렇게 찍되면 수직 수평을 잘 맞춰 찍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수직 수평을 그걸로 해서
잘 맞춰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출. 노출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동 노출이 다 돼요. 자동 노출이 다 돼서 웬만한 사진은 그냥 자동 노출 찍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잘 그리려면 수동을 찍어야 돼요. 수동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동 찍어도 하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요즘 카메라들은 다 보이니까. 옛날에 필름 찍을 때는 안 보였어요. 옛날에 필름 찍을 때는 노출을 외워서 찍었거든요. 날씨 좋은 날은 125분의 8, 날씨 흐린 날은 5.6, 뭐 이렇게 외워서 찍어요. 찍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면 찍죠. 그리고서는 필름 현상소에다 딱 맡겨요. 그래놓고 일주일 동안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요. 좋은 사진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다가 24장짜리 필름을 갖다 줬는데 12장은 사진이 나고 12장 안 나왔대. 그런 경우 있어요. 저한테는 가슴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경복궁에 우리 친구들하고, 야 경복궁 가서 우리 여학생 좀 어떻게 꼬셔보자. 그리고 경복궁을 나한테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가 갖고 갔어요. 니콘 FM2. 그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경복궁 가가지고 그림 그리는 아가씨들,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야 사진 찍어줄게. 아 좋대. 아 사진도 찍어, 사진 찍어주고 포즈 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가서 빵도 먹고 잘 놀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아 열흘 있다가 어디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필름을 딱 갖다 맡겼는데 세상에나 한 장도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는 아주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진이. 그러니까 나 없을 때 카메라 열고 필름을 꺼내 본 거야. 그러니 한 장도 없죠. 그래서 그 여학생들하고 만나는 날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출은 요즘 카메라들은 일단 그냥 멋있어. 여러분들 하나만 넣으셔도 돼요. 날씨 좋은 날은 125.8이다. ISO 100일 경우에. ISO 100일 경우에 125.8이면은 날씨 좋은 날은 된다. 그거 하나만 외우셔도 돼요, 실은. 뭐 학교에서는 그건 막 복잡하게 해서 가르치는데 실은 단순하게 된 거 그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되는 거니까. 그래서 노출은, 그리고 노출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작가님들 좀 아실 거예요. 노출은 정노출보다는 3분의 1을 낮게 찍으세요. 이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정노출보다 3분의 1을 어둡게 찍어주는 것이 사진이 더 좋습니다. 나중에 편집하고 할 때도 좋고요. 그래서 정노출, 그리고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돼야 돼요. 인물 사진인데 이거는 작품용이다 하면 3분의 1을 낮춰 찍으세요. 3분의 2를 낮춰 찍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스냅용이다. 친구들 얼굴, 아, 이쁘다! 이렇게 찍을 거. 그거는 한 스텝을 위로 올려서 찍어주세요. 그러면 편집 없이 찍어도 얼굴 뽀얗게, 얼굴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 안 보이게 나와요. 근데 작품성은 없죠. 작품, 인물 사진에서 작품성을 찍으려면 약간 어두운 곳이 내가 편한 걸 편하게 좋아요. 근데 뭐 친구들 놀러 가서 찍는 거, 뽀사시시하게 찍어주려면 한 스텝이나 3분의 1스텝 정도 높게 해서 밝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옛날들은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은
의뢰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사진을 그냥 대충 취미를 찍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 깊이 있게 찍는 사람인가 아는 건 딱 간단했어요. 딱 한 가지 물어보면 돼요. 선생님, 암실 갖고 계세요? 그럼 돼요. 암실 없으면은 그냥 찍어서 DP점에 맡기는 수준이에요. 암실이 있으면은 필름을 본인이 현상에게 내서 현상해서 암실에서 꺼내서 다 보고 골라서 찍고 사진을 두 장을 겹쳐서 하기도 하고 세 장을 겹쳐서 하기도 하고 일부러 잘라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포토샵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포토샵이 바로 옛날에 암실 작업하던 거예요. 암실 작업하던 것이 바로 포토샵입니다. 그래서 사진 하면은 포토샵은 기본으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포토샵을 해서 보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사진은 이건 제 사진이 아닙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진 요 두 개 다 같은 분 사진이에요. 요거는 저기 그 강화도 쪽에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 사진이에요. 이게 사모님인데 굉장히 사진을 저하고도 옛날에 사진을 같이 찍어서 많이 다녔었는데 요즘들 이제 같이 안 다니고 하니까 그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 사진은 굉장히 사진이 이렇게 여성스럽고 예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리고 이분도 사진 밑에다 글을 꼭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이게 하나의 순서라고 보셔도 돼요. 일단은 그 뭐 작가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분들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진을 찍을 때 그런 사진 얘기 많이 해요. 아니 나는 다 똑같이 찍는데 남들 사진은 뭔가 그럴듯한데 내가 사진인 건 찍은 건 그냥 뭐 그냥 뻔해요. 왜 그러죠? 그래요. 그 왜냐하면은 아까 했듯이 주제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 제가 은혜를 안 받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 아름답다. 우리가 풍경사진 찍으러 가서 가면 야 아름답다 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물안개 보러 갔어요. 딱 보면 되게 아름다워. 와 아름답다. 그러면 거기서 어느 아름다운 것 중에서 어느 부분을 내가 찍을 것인지 사진을 한 장만 찍을 게 아니잖아요. 여기 찍고 여러 장을 찍을 거예요. 지금도 찍고 나중에도 찍고 하니까는 한꺼번에 사진 한 장에다가 모든 걸 다 넣으려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주제를 정해서 아 저거 하나만 찍자. 하나만 찍으시면 돼요. 아까 본 사진 중에서 보면은 뭐 낚시 들이우는 사진 그러면 낚시 그 장면을 찍다. 그것이 주제가 되고 그 옆에 해가 부재가 되고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하나 주제 하나만 선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주제를 딱 정해놓고 나머지들은 그 주제를 살리기 위한 부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재들은 최대한 좀 뭉개도 되고 뭉개다고 표현하죠. 초점을 안 맞추는 겁니다. 안 맞추고 낮춰주는 거죠. 선도를. 그래서 그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사진이 뭔가 보이는 거 되죠. 그래서 부재는 항상 주제를 받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진 찍는 거하고 신앙생활하고 너무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안 받으면 이야기가 없잖아요. 저것이 왜 아름다운지. 예? 이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아, 예를 들어서
그 물안개를 보면은 물안개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강가에 나가 보면 강물이 막 끓는 것 같아. 거기서 막 김이 나면 막 끓는 것 같아. 그런가 하면은 그것 자체가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한으로 망원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캐치해내죠. 아니면 그것이 올라가가지고 다른 풀들을 이렇게 몽환적으로 잘 깔아주죠. 깔아주면서 한 70% 정도 안 보이고 30%만 싹 보이면서 나오죠. 그럼 뭔가 신비로운 느낌. 그게 아름답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연 딱 찍고 아직 열리지 않은 하루. 과연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우리 사인 작가들도 그렇고 미술 작가들한테도 그런 소리 해요. 제발 좀 제목 무죄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무죄는 버린 사진 내지는 뭐 그야말로 고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기껏 그려놓고 제목을 무죄. 기껏 찍어놓고 무죄. 조금 더 냉정하게 팍 찌르면은 사진 찍고 무죄 한 사람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야말로. 그린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 사진을 찍으면서 은혜를 받고 아름답게 느끼고, 야, 저것은 이런 장면,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 사진을 그려야 돼 하고 셔터를 눌렀으면은 무죄라고 쓰질 리가 없죠. 절대로. 왜? 스토리가 나 있으니까. 스토리 없이 저거 이쁘네 초코, 저거 이쁘네 초코,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쭉 고르다가 잘 모르겠으면 이제 그 협회 가서 총무나 누구 불러가 어때 여기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 거기서 골라면 사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진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 장을 찍더라도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진, 하루를 살더라도 은혜로운 하루,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카메라 준비하기 썼는데 강의 준비할 때는 어차피 아까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마다 충분하다. 사진 찍는 거는. 그리고 이 강의 하면서 제가 덧붙여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 사진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내가 요즘은 사진을 잘 안 찍는데 나도 왕년에 좀 찍었었어. 이런 분들. 사진을 다시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사진을 좀 찍는데 뭐 좀 우리 교회에서 나도 좀 봉사 좀 하고 싶어 이런 분들 우리 사진팀 봉사 신청을 해주세요. 우리 사진팀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주부 회원들이 굉장히 갈급합니다. 왜냐면은 직장인들은 직장에 나가니까 이 평일날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행사를 하면은 행사 뒤에 있는 봉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음악회 했는데 음악회 하기 전에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봉사자들한테 식당 밥해서 먹이고 그런 것들도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 그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시기 세월이 좀 흘러가면은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자들 그냥 식권 끊어서 앞에 식당 가서 먹고 와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리 다 봉사해서 밥을 해서 이렇게 봉사들 먹게 해주잖아요. 굉장히 큰 은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는 거죠. 결국 사진팀에서는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계속
교회에다가 역사로 복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아 옛날에는 이랬었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사진, 지금 연도 수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한 7, 8년 됐을 거예요. 그때 저하고 또 작가 또 한 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사진 강좌를 열어가지고 그때 4중과 5중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 등록하신 분도 30몇 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하신 분들이 한 10몇 명 정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진팀에서 봉사하시고 그분들에서 팀장도 하셨어요. 박신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신혜 권사 인가시면 사진 팀장도 하셨었어요. 거기 그때 배워보셔가지고 한 거예요. 선생님 출신이신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혹시 사진에 관심이 있거나 나도 맨날 사진 있었어. 아니면 난 사진 좀 조금 더 좀 배워보고 싶어. 또는 오늘 강의를 좀 듣고 보니까 진짜 은혜로운 삶을 위해서 사진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좀 배워보고 싶어 하신 분들은 사진팀에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아주 환영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냥 맛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사진의 전문을 지금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 노출 모델은 일반인들이 찍는 건 요즘 너무 좋아졌습니다. 자동으로 찍으면 자동이 이제 조리개 우선이 있고요. 그리고 심도 중심에 조리개 우선은 심도 중심의 사진을 찍는 거예요. 심도라고 말하는 것은 사진을 찍으면은 여기서 찍어보셨지만 어디는 어느 구간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어느 구간은 선명히 안 나오잖아요. 선명하게 나오는 구간을 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구장에 어떤 사람이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다. 그 사람 응원하는 장면이 너무나 은혜롭다. 그러면은 망원 렌즈를 가지고 하셔서 심도를 최대한 얕게 조리개를 최대한 열어서 찍습니다. 그럼 그 사람만 선명하게 딱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흐릿하게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강조가 되겠죠.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조리개 우선을 하는 거예요. 조리개 우선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맞춰져요. 나머지들은 요즘들은 ISO도 그렇고 뭐 셔터 스피드도 그렇고 다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는 동감 중심, 그 타임 우선, T 우선이라고 카메라마다 T 우선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V 우선이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진의 동감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타고 쫙 달리다가 붕 뜨는 거 있죠. 오토바이 쇼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장면을 찍고 싶다. 그럼 셔터 스피드를 짧게 줘야 되겠죠. 순간 놓치지 않게 해서 셔터 스피드를 짧게 주고서는 뜨기 전부터 해가지고 그냥 연사로 드르륵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그 다음에 심도는 가급적이면은 넓게 줘야 돼요. 왜? 심도가 얇으면은 거리가 안 맞는 사진들이 나올 수가 있죠. 심도는 깊이 주고 셔터 스피드는 빨리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경주장 가서 사진 찍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자동차 경주장 가서는 빨리 찍고 느리게 찍고를 이렇게 골고루 찍을 수가 있어요. 셔터 스피드를 한 40 정도 늘지 찍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쫙 흐려지면서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동감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중심은 동감을 어떻게 내가 할 것인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할까 말까, 또는 그 발레하는 거 할 때 하늘에 떠 있는 새처럼 찍고 싶으면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거기서 뭔가 막 나는 모습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 셔터 스피드 조금 느려지면 돼요. 그럼 나는 것처럼 싹 흐려집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몰라. 일단은 내가 오늘 카메라 샀으니까는 배울 때까지 대충 기분은 찍어야 되겠으면 그냥 프로그램 자동 하시면 돼요. A모드라고 그래요. 오토모드. 오토모드 찍으면 그냥 잘 나와요. 대충 지가 알아서 다 잘 나와요. 셔터 스피드, 노출 다 지가 알아서 맞춥니다. 그 다음에 수동 모드. 수동 모드는 작가들이 주로 써요. 저도 수동 모드를 많이 쓰는데, 수동 모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밝게, 어둡게, 빠르게, 늦게 그 조정하죠. 그래서 여러 장을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찍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그려내는 거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찍은 순서대로 맨 처음에 아까 대상을 정했죠. 이야기 선택했죠. 이제는 노출 모드 정했습니다.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카메라를 드디어 눈에다 갖다 댈 차례입니다. 카메라 갖다 눈에 갖다 대고, 그리고서는 이제 구도를 잡는 거예요. 구도를 잡을 때 아까 내가 생각했던 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찍는 거예요. 빼는 방법은 이 프레임 자체에서 빼버리는 수가 있고, 노출을 안 맞춰서 빼버리는 게 있어요. 즉, 내가 원하는 것만 노출을 맞춘다는 소리죠. 나머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인더 갖다 댄 상태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대개 그 사진을 오래 찍은 사람들하고 오래 안 찍은 사람들하고 보면은 이 갖다 댔을 때 오래 찍은 사람들은 프레임 밑에 있는 정보를 봅니다. 근데 오래 안 찍은 사람들 밑에 정보를 못 봐요. 그냥 그림만 봐. 그림만 보고 밑에 있는 정보가 지금 노출이 어떤지 그걸 못 봐요. 근데 오래 찍은 사람들은 그 노출을 보면서 그 프레임 된 상태로 조정을 하죠. 네, 그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서 이제 셔터를 눌러서 순간적으로 빛이 사진을 촥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죠. 이것도 우리 동네에서 찍은 거예요. 이것도 아침입니다. 이런 사진은 어려운 사진은 아니에요. 이 사진은 경복궁에서 찍은 겁니다. 이런 사진들은 그 어떤 질서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패턴화 사진이라고 그래요. 패턴화 사진을 가지고 만드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저희 집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이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달 맞을 곳이에요. 요런 사진은 아마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올 때 요런 사진을 많이 찍게 될 거예요. 이 사진은 언젠가 남산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막 뛰어오더니 저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러길래 그래요 찍어줄게요 그러고서는 찍고서는 이메일 달라고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서 글씨까지 집어넣어줬어요. 친구랑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이것저것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린 거예요. 지우니까 이렇게 임팩트 있는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오늘 주제가 그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두 가지만 취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려야지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 나는 명예도 가져야 돼. 돈도 가져야 돼. 신앙도 가져야 돼. 은혜도 가져야 돼. 저 자동차도 가져야 돼. 하다 보면은 분주롭기만 해요. 제가 양평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양평에 와서 제가 온 지 이제 6년 돼 갑니다. 6년 돼 가면서 동네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니까는 뭐 별의별 사람 다 많아요. 원래 거기 살던 분들도 있고 원래 살던 분들은 한 30%밖에 안 돼요, 요즘은. 그 나머지들은 보니까 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뭐 사업하다 온 사람들 또는 뭐 은행장 출신, 교수 출신 뭐 아주 골고루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다 똑같아. 은행장 출신이라고 돈 냄새 나는 거 아니고 그리고 교수 출신이라고 글 냄새 나는 거 아니고 변호사 출신이라고 뭐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 똑같이 밭에 앉아가지고 호미질하면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저것 욕심만 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거는 이거는 또 그냥 다 뭉개고 오직 오리 두 마리만 찍은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또 거의 과히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어디야? 중앙청 뒤 그쪽으로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저런 그 목욕탕 뒷문 바깥에다가 저런 걸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지저분한 건물이에요. 옛날 구옥. 근데 조기만 이렇게 딱 잘라서 찍었더니 조금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런 사진도 재밌어요. 옆에 남편이 운전하고 쫙 달릴 때, 비 올 때, 옆에서 저렇게 핸드폰 갖고 카메라 장난해도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그냥 집에 있는 화분에서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난번에 공연할 때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이 그 소식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즘은 핸드폰에서 동영상도 잘 돼요. 아니, 이분이 아주 물건이더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좀 더 보고 넘어갈까요? 끝까지요? 금방 끝나니까? 예, 금방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현장에서 참석해서 강의 참석하시고 또 오늘도 저희가 강의 후에 유튜브 영상 편집해서 또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사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도 섬기고 싶으시면 이렇게 또 장로님께 연락 주시면 함께 또 봉사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미연 집사님께서 기독교인의 눈으로 본 현대 미술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의를 통해 은혜로운 사진 그리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순간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한 좋은 매체로서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핏 흘러갈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을 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생긴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의 이름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여김을 받는 이때에 진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2학기 주부교실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